최고 득점에 이어서 바깥 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제 굉장히 좀 너털웃음을 짓는 사람 좋은 인물인데요. 머리 흔들리는데 잘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포톰 선수입니다. 직전 월드컵이었던 호치민 그리고 베거스 월드컵에서도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 알고 있습니다. 앙카라 으깨치기로 연속 득점 무난해 보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빗겨치기 키스 잘 빠졌고요. 득점을 향해 또한번 내려갑니다. 네. 이 레벨의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반 공격을 다득점으로 연결하면 할수록 경기가 점점 편하게 갈수 있고 비슷하게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 예.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왼손으로 안으로 짧게 연속 득점 자. 붙입니다. 가볍게 성공을 합니다. 다만 안지훈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공두 개를 조준해야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 아, 아, 좋아요. 좋습니다. 포톰 선수가 나의 수비를 잘 공략했다면서 초크로 박수를 쳐줍니다. 공이 맞으면 다음 공도 보일 수 있겠어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내겠죠. 키스는 잘 배제를 시키면서 내공이 길게 내려갑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공이 1적구까지 가는 사이에 밀리는 현상이 생길까봐 예. 부딪혀서 두께 조절만 될수 있게 다시 빼버린 거죠. 직접 빗겨치기로 공략을 합니다. 득점. 월드컵 28득점 연속 득점이라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포지션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기록이죠. 맞습니다. 뭐 저희 플레이어 분들이 뭐 기계처럼 정확하게 부드럽게 보냈고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두께 조절 일 목적구를 저쪽 네네. 자, 이제 공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점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일단 공격에 우선을 둬야 되고 점수가 올라가면 점점 더일 목적구를 컨트롤하는 재미로 무난한 득점이 예상됩니다. 적당히 반대편 코너로 보내면서 짧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부드럽게 퍼뜨립니다. 지금처럼 가벼운 그립감 이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돌 쿠션 형태로 리버스로 올라갑니다. 좋은 득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을 다득점하는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적구 컨트롤을 한번 보시면 요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적구 노란 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러니 안으로 갑니다. 이 공도 무리하지 않고 득점으로 뽑아냅니다. 돌려서 빠르게 공략하는 방법이 있겠고, 노란 공을 옆돌리기, 직접 쓰리 쿠션으로 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빨간 공 안으로 바로 짧게 갑니다. 돌려서. 지금 안지훈 선수 예. 안으로 돌리는 자, 오히려 각을 짧게 만들겠다고 두껍게 치다 보면 오히려 밀려서 길어질 수 있는데 적당한 두께 조절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러나 지금 옆돌리기 예. 마지막까지 회전을 실어줬군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키스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수구를 긴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더블 쿠션도 좋습니다. 네, 5 연속 득점 일목적구 올리고 있는 안지훈입니다. 역시 안지훈 선수의 흐름이 올라오면 이 리플레이 볼 시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인력거하고의 기울기가 크다면 대회전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직접 선택을 할 겁니다. 직접 바라보는 스피드입니다. 7연속 득점을 향해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좋은 배치입니다. 다시 한번 빗겨치는 공. 자, 끝까지 바라봅니다. 닿지 않아요. 자, 같은 패턴의 비슷한 형태인데요. 안지훈은 성공시킵니다. 이동용 선수와 서창훈 선수도 내일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Q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가 이렇게 되면 절반가량이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아, 빗겨치기 짧게를 이용해서 5 쿠션. 아, 직접 갑니다만 여기선 맞지 않았고요. 돌아오는 공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바라봅니다. 접근합니다. 네, 득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라고 봅니다. 자, 이어지는 바깥으로 돌리기. 왼손으로 들어가는 공격인데요.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을 이용해서 리버스 엔드까지 노리는 5 쿠션으로 시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코스 그대로 득점을 향해 내려갑니다. 연속 석.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볼 것 같고요. 제법 거리가 있는 원뱅크 걸어치기. 자, 정확합니다. 못 빠지겠죠. 그렇겠죠. 아, 옆돌리기 이적 구간이 붙어 있지만 정확한 코스로 보내볼 겁니다. 자, 방향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연속 석점 시도하겠죠. 버텀의 스트로크 한번 보시죠. 지금 같은 공에서는 오히려 스트로크를 절제하는군요. 오히려 저 정도로 힘을 빼고 바운딩을 시킨다라는 거는 물론 자신이 있었겠지만 3쿠션이 아니라 저렇게 4쿠션을 미리 예상하고 더 확률을 높였습니다. 예. 오히려 저 공을 3쿠션으로 치려고 하다 보면 빗겨치기로. 자, 지금도 공격과 수비를 겸한 공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네. 득점을 가져갑니다. 차례. 공타도 여러 차례가 있는 포텀 선수고요. 자, 안지훈 선수는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주면서 자, 짧게 내려가는데요.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형태로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넘겨준 공들을 지금 안지훈 선수가 전반에 공타 두 번 이외에는 후반전 공타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월드컵을 안지훈 선수가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연속 득점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10점 이상의 간격을 만드는 안지훈 선수예요. 길게 바깥 돌리기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석점 시도했습니다. 끌어서 밀고 밀어서 끌고. 네, 스트로크라는 게 참 알면 할수록 심오한 세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포팅 선수에게 아주 편안한 공을 주지 않고 자, 오, 대단한 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자, 이 공이 득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와. 와. 자, 저런 시도 자체는 이렇게 키스가 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 정도까지는 누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수구도 왼쪽 코너로 보내고 이 목적구도 코너로 보내는 조절 대단합니다. 아, 저는 빗겨치기 이외의 형태에서 이런 키스를 이용하는 공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자, 간혹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 해내는 모습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트로크의 힘을 보여주는 포텀입니다. 끝까지 굴러갈 수가 있어 보이죠? 딱 자, 알맞게 멈춥니다. 연속 현재까지 본선에 합류하는 선수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선수 10명이 내일 있을 본선 32강 조별리그 라운드에 합류한 게 확정이 됐고요. 자, 한 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입사각만 딱 만들어놓은 공식이었죠. 이번엔 빗겨치기. 지금도 무난하게 득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기로 짧게 시도를 하나 아니면 직접 옆돌리기 끌어서 옆돌리기로 처음 당구를 시작할 때부터 아마 방향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연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10점도 안지훈이 먼저 20점도 안지훈 선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제 30점까지도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호텀 선수도 20점에 합류를 합니다. 네. 흰공 쪽으로 엎드립니다. 흰공을 짧게 뒤돌 바깥으로 돌리는 형태를 예 시도를 하네요. 여기서 회전이 잡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격들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를 잘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11점도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예. 대회전 또다시 공타를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가능한 배치로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키스 잘 뺐고요. 직접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다음 상황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퍼뜨립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노란 공. 노란 공을 비껴치기로 시도를 원뱅크가 보였죠. 맞지만 원뱅크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칠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들이 선순환 효과가 계속 일어납니다. 노란 공을 겨냥을 합니다. 이번에는 걸어치기. 걸어치기 오늘 성공률이 정말 그렇습니다. 높은 공격입니다. 걸어치기 아마 100% 시도 100, 시도 중에 100% 성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호텀 선수도 모든 걸치기를 다 치네? 라는 상대 선수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완벽한 득점으로 이기면 오히려 기분 좋게 경기가 끝나겠죠. 그래요. 자, 안으로 돌리기도 미세한 컨트롤 그리고 6연속 득점 이제 5점이 남아있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자, 지금은 득점이 되질 않았습니다.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을 이용했는데 안지훈 선수 본인보다 랭킹이 높은 포톰 선수를 상대로 결점 없는 경기 아주 좋은 경기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안지훈 선수는 뭐 어떤 종류의 공이 오더라도 그 해법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지금은 키스를 이용을 예, 하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런 뭐 공격 기회를 넘겨봤습니다. 그러면서 호텀 선수에게는 약간은 까다로운 공인데 안으로 돌려서 예. 긴 쪽으로 대회전 정확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좋습니다. 지금 타점을 잘 보시면 쉬운 지점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번엔 옆돌리기 강력한 예비 스트로크 예. 그리고 실제로는 부드러운 탑업으로 연속 득점입니다. 선수에게 또다시 득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키스들은 오늘 뭐 없어 네. 보여요. 볼 컨트롤을 아주 많은 회전력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거를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지훈입니다. 오늘 안지훈 선수의 경기력은 뭐 어떠한 공이 와도 무조건 득점해 낼 수 있다는 100점짜리 경기에 자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저 롤랜 포툼 선수에게 다른 당구 선수분들도 저런 부분은 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포텀 선수가 보여주고요. 자,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를 시도하네요. 네, 이 공이 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 안지훈 선수가 월드컵 우승 경력도 있는 롤란드 포톰 선수를 꺾고 본선 라운드